자,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난 지가 이제 4일째인데, 이제야 제가 조금 그 정상적인 리듬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. 와, 그날의 그 감동,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. 그만큼 그 미국 사회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들, 뭐 전통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케이팝, 또뭐 비보이, 뭐 DJ, 플래시핑거도 왔었고요. 그런 어떤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코리안 컬처를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함께 어떤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국의 뭐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또 음악, 또 전통, 홀레까지 했었거든요. 전통 홀레까지 하고 모내기, 길삼놀이 하는 것도 구경하고 아마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갖고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거기서 이제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. 여러분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는데 뭐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날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무대가 계속됐기 때문에 굉장히 필름이 많아서 그걸 편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.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, 지금부터 제가 아주 정말 볼만한 그런 영상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무브먼트 코리아라고 세계적인 그 사물놀이팀 광개토 대양팀과 그리고 세계 1위 비보이 MB 크루 팀이 함께한 환상적인 무대 함께 여러분 보시죠. 어머, 해피야, 잠은 어떻게 해?
오케이. 오버타임 해보겠어요. 하나, 둘, 셋.